어디가 제일 어렵던데? 저는 그 1번. 1번이 좀 답답했나? 그다음 2번은? 2번은 또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관련돼가지고 뭐 느껴지는 게? 이거 타원. 타원, 쌍국성 관련된 얘는? 얘는 평균값 정의. 아, 이거는 2차 방정식으로 세워주기. 그래가 이게 좀 마무리가 됐나? 3-3번부터. 3-3을 해결됐는 거야? 아니요. 3-1과 3-2 이용해서 3을 구하는 건데. 근데 좀 3-1, 3-2는 대충 애들은 다 맞추는 것 같아. 근데 거기는 모르겠고. 얘는 쟤는 수학적 귀납법인 줄 알았는데. 여기? 아, 근데 여긴 정수일 때 귀납법이다는 1일 때 되고 K일 때 가정의 K 더하기 1. 이거 보다가는 여기 앞에 있는 걸 봐야 돼. 여기 적분이니까 적분 쓰이겠네. 이거 쓰고 여기 나왔고 정적분의 정의와 치환적분이 나왔으니까 수학적 귀납법 느낌은 좀안 드는데. 조건을 무시해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때는 앞에 조건을 보면서 여기에 쓰일 게 여기 다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풀었을 때 여기와 다르게 했다 그러면은 뭐 다르게 가도 돼. 근데 방향을 잃었다 그러면 앞에 거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제일 낫다고. 일단 얘를 보면 나는 1번은 얘는 이게 뭐야? K가 주기인 주기 함수다. K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주기가 1인 주기 함수면 성립하는 거 아니야? 왜? 1일 때 일관계 반복 되면 되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서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해봐야 원래와 같다. 얘가 그냥 주기 함수다 보여라고 얘기하는 거와 아무 차이가 없어서 그냥 편하게 F에 X 플러스 K는 그리고 마음속에 이거 풀었다고 안도하지 마. 이게 밑에 풀때 적용되니까 풀으라고 한다. 항상 그 마음을. 그러니까 수능의 21번이 그거잖아. 항상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파이의 사인에 파이의 x 플러스 k의 절대값은 뭐할것 같죠? 이거 덧셈 정리 쓰면은 사인 파이 x 코사인 파이 k 플러스 코사인 파이 x 사인 파이 k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봐, 내가 말하는 거하고 본인이 적을 건또 달라. 본인이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의 몇 승이니까 사라진다 라는 걸 본인이 옆에서 적어놔야 돼. 이거 적기 전에. 그러니까 뭐야, 풀기를 먼저 풀어야 된다. 풀고 필요한데 요거 마이너스 1의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의 k승? 이제 K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2면은 1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뜬금없이 이거 적기 전에, 뭐야, 코사인 파이 K는 마이너스 1의 N승이더라 라고 적어 놓고, 그래서 이거에 의해 얘는 이거고, 사인 파이 K도 0이더라 적어 놓으면, 이렇게 적은 후에 뭐라? 또 여기에다 하나 적어가지고, 코사인 파이 K가 마이너스 1의 K승이므로 이 식을 또 적기가 귀찮단 말이야. 미리 적어 놓고, 이거에 의해서 요거 하나하나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줄도 줄어들고 계산도 모양도 깔끔해진다고. 자, 이거 하면 일단 말로 해서 이게 마이너스 1의 K승이니까 절대값 해봐야 똑같아지고 얘가 0이니까 뭐라? 파이 사인 파이 X의 절대값은 FX다. 그러면 1번은 그치. 미리 이건 해야 돼. 코사인 파이 K는 마이너스 1의 K승이다. K는 정수일 때.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사인, 파이, k는 0이다. k가 정수일 때다. 이걸 미리 적고, 이렇게 가면, 뭐,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2번은? 2번 어떻게? 잘 되더라? 구간 나눠서? 네, 잘 모르겠어요. 치환을 하는 거 같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뒤에 풀이는
2j 플러스 1 빼기 x를 t로 치환해서 풀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중점에 대하여 대칭시켜서 푸는데 그 생각엔 사실 힘들어. 나도 그래 안 풀었고. 그냥 나는 그냥 위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된다. 애를 쓰기 위해 인테그랄 어디? 나는 i에서 i 더하기 1까지 얘를 적분하고 싶어. 왜냐 어차피 여기서 여기에다 시그마 뭐야 i에다가 뭐야 0부터 넣어가지고 얼마 넣으면 이게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한 이유는 잘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 x 빼기 i를 t로 치환하면 그러면 얘가 인테그랄 어디서 0에서 1까지 2에 x자리에 t 플러스 i를 넣고 f에 t 플러스 i dt잖아. 그러면 얘가 정수니까 얘가 뭐야? ft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위에 성질이잖아. 그렇으면은 얘는 어때? 인테그랄 요거 i부터 쓸게. i는 t와 관계없는 거니까 뭐야? ei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 dt인가? 천천히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et ft dt. 그럼 결국은 얘가 뭐야? f의 사인을 적분한 거니까 그렇지 않아? 일단 위에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파이고 이게 파이 사인 파이 x인가? 아 여기 1이고 요거 적분이 있는데 얘 적분은 2인가? 2? 파이분의 1? 2 맞을 것 같은데 2 맞지? 아, 몰라 난 마치 파이분의 1 없어지고 코사인 파이 x니까 1 넣으면 자체는 마이너스 있으니까 2 그러니까 여기는 4i 그 다음은 예적분은 이제 뭐라? 부분적분 해야 하잖아. 그래서 부분적분 어떻게 하나? 나는 미적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야? 적을 때는 부분적분에 의해 이걸 변형하는 거 그냥 죽으면 돼. 굳이 그거를 뭐 각자마다 이게 왜 그랬어요? 하지 말고 적분하려면 나는 파이 사인 파이 x 하고 파이 t 하고 미분 나는 이렇게 보통 해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t 맞나?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t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건 각자 뭐야 지금 현재 바꿀 수는 없고 각자의 취향에 따르면 빼기 되니까 더하기 파이분의 2 사인 파이 t고 0에서 1이니까 얘는 버려도 돼. 0, 1 넣으면 얘가 넣으면 얼마? 1 넣으면은 2지. 0 넣으면 t가 0이니까. 그러니까 뭐라? 4i 더하기 2. 아주 덜했어. 지금 한 거는 요 놈을 위해 i에서 i 더하기 1까지로 한 후에 여기에 있는 이거를 시그마 취해서 요 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또 적분을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지. 자, 그러면. 근데 뭐 최선을 다해야지. 인테그랄 어디서 0에서 2i, 2j 더하기 2까지 2x, fx, dx는 시그마로 고치나 아니면 이건 어떻게 하지? 어쩌노? 그냥 시그마로 고치면 멋있는데 못 고치면 여기 뭘 넣으면 돼? 여기에 0 넣고 0 넣으면 0에서 1이잖아. 1 넣으면 1에서 2. 0부터 j 더하기 1. 이게 이렇게 되고 0부터 i가 0부터 j 더하기 2j 더하기 1. 아 여기 왜 2j 더하기 1이다. 그럼 2j까지 안 해? 네.
그럼 이게 나는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여기서 감동을 안 했겠지만 자 이에 이 아이 더하기 1이잖아 그럼 2는 앞에 나오고 감동을 안 하지 0 넣으면 얼만데 1 1 넣으면 3 2 넣으면 5 뭔데 이게 그렇지 몇 개 있냐 2j 플러스 한 개 있지 0부터 이거니까 이거에 뭐야 제곱 맞죠 요렇게 되니까 이제 감동 이제 끝났고 이제 시그마 어떻게 돼 j는 0부터 9까지 얘니까 2에 오 기분이 안 좋다마는 얘를 이제 계산하면은 끝이 나는 거지 아마 거기에 내가 답 준 거는 저 그게 그쪽 동네에서 모분 답안으로 한 거야. 5담 참조하고 5도 나는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 그것도 조건이 있고 그다음 이거 계산 내 안 할게. 이거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거나 할 게 뭐지? 요게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답지처럼 또 그래 치환하는 건 내가 볼 땐 더 어려울 것 같고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잖아 사실은 일단은 지금 여기서 주기함수 다 K 해봐야 떼도 된다라는 걸 착안하여 나는 이 식을 여기 FX 더하기 뭐 K 해도 버릴 수 있으니까 이놈을 전부 다 0과 1 사이의 적분으로 바꿀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놈은 이제 더 쉬워졌어. 더 쉬워진 거 맞나? 얘는 아까 번에 우리가 한 게 인테그랄 i에서 i 더하기 1까지 ex, fx, dx가 뭐였지? 두 배에 2i 더하기 1이었는가? 2 j 잠깐만 보면 되지 2i 더하기 2 갈로 2i 더하기 1이었잖아 아, 네. 그거를 이제 여기서 합하니까 이제 완전제곱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그럼 얘는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지 0부터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적분한 후에 0부터 k제곱 빼기, 아, k제곱까지 적분, k제곱까지 적분한 거를 빼면 되잖아. 네. 그러면 이 식은 인테그랄 k제곱에서 k 플러스 1의 제곱 ex, fx, dx는 인테그랄 0에서 k 더하기 1의 제곱 ex, fx, dx. 빼기 인테그랄 0에서 k제곱 ex fx dx는 이제 요거 보니까 이거에서 더 감동을 할 건데 항이 몇 개야? 여기서 0부터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까지 넣는 거잖아. 쏘리 다시 아 요게 여기 0 넣으면 되잖아 하나 0, 1, 2 어디까지? 이거 제곱 빼기 1을 여기 넣으면 요놈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야. 0부터 요거 빼기 1, 제곱 빼기 1까지 시그마 한 거잖아요. 근데 0 넣으면 1이고 1 넣으면 이거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수니까 이게 뭐야. 개수가 k 플러스 1의 제곱계 있지. 그러면 이게 두 배. 맞나? 이거 내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다. 뭐 k 플러스 1의 제곱의 제곱이네. 맞나? 빼기. 이것도 똑같이 하면 2, 그냥 K의 4제곱.는 두 배에 얘가 뭐야? K 플러스 1의 4제곱, K 4제곱이니까 1, 4, 6, 4, 1 그거잖아. 그거를 K 4제곱 사라지니까 1, 4, K 3제곱,
6k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 요게 유식이. 근데 그 밑에 풀이하고는 좀 다르다. 되겠죠? 요거 이제 억지로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려 먹을 수가. 2번만 풀면. 그렇지. 2번도 그 답지에는 구간으로 나누면 복잡하다 했는데 그걸 수열로 만들어 보니까 안 복잡해졌지. 이건 됐고. 그 다음은 얘는 이제 사실은 얘가 나온 게 얘를 써먹으려고 나온 거야. 구분구적법으로. 근데 그렇게 쓰려고 하다가 보는데 얘는 그렇게 안 써도 되더라 이거지. 방금 했는 그대로 가면 얘는 n 4제곱분의 1에 이게 뭐였지? 2배 홀수. 아까 전에 또 홀수. 야, 아까 전에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네. k제곱까지 적분이니까 요거잖아 요거. 아, 요거 안 해, 요거? 네, 맞아. 그럼 2K 4제곱이잖아. 이게, 그냥 2N 4제곱. 네. 그냥 2. 극한값도 아니고 상수로 2가. 됐나? 요거 확인. 아, 요거 관련돼가지고는 아마, 풀이를 홈페이지에 아마 올릴 거니까 그걸 다시 한번 참조를 해서 뭐 한 거 다 하잖아. 이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좀 보든가 그렇게 좀 하시고. 그거는 됐고. 이쪽 동네는 이거는 뭐 일단 원 부등식의 영역 곡선의 길이. 아 있으니까. 아 곡선의 길이고 알아네. 뭐 영역이 내부 외부 뭐 있겠네. 원도 있겠네. 이렇게 1번이 얘가 경계가 타원이 되는 거를 보였나? 그 단지름을 R로 하고 길이 표현해가 네. 더하니까 4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루트 이렇게 안 하고 루트 하고 했나? 그러니까 그림으로 했을 때 이제 루트를 안 해도 깔끔하게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가 있지. 내 지금 위에 걸 지워버려 가지고 이게 반지름이 얼마? 4인원이야? 2인원. 4인원이고 여기가 2고 이 점이 뭐래? Q1. Q1. 오케이. 됐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요렇게 요 중심을 A라고 할 때 A의 좌치를 구하라. 그러면 이 식에서 얘를 오라 놓으면 어떻게 돼? 일단은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OA의 길이에다가 반지름 R을 더하면 뭐보다가는 4보다는 같거나 작을 거고. 근데 요 길이, Q1A의 길이는, 뭐다? 반지름보다가는 작을 거잖아. 그냥 이래 놓고, 두 개 빼면, 두 개 더 하나? 물론 이건 0 이상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면은 뭐다? OA 더하기 QA는? 4이야? 네. 그럼 이게 뭔데? 타원 안에 있는 점이잖아. 네. 그러니까 경계 지점은 뭐라? 타원. O와 요 Q1을 뭐로? 초점으로 하는 타원의 내부의 점이니까 이거들어. 이거는 이제 서술하면 되겠지. 루트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는 이렇게 쭉. 그러면 식이 뭐라? 식이 중심이 어디?
1,0이니까 이렇게 적고, 거리 합이 얼마? 4니까 2, 얘가 4. y제곱은 1인데 얘가 뭐지? 3인가? 3. 맞지? 그러니까 k제곱이니까 여기 1이잖아. 1제곱은 4 빼기 b제곱 하니까 3. 이렇게 나온 게 답이고. 그 다음은. 이거 정수인점은, 지금 정수인점은 얘가 0일 때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지? 그건 계산해보면 여기 3,0, 마이너스 1,0 밖에 없더라. 됐지? 요거는 좀 아마 어디야? 3번을 위해서 이게 필요할 거야. 아니, 3번이에요. 2-3에 이게 요식이 필요하다고. 2-2까지밖에 안 돼. 2-2가? 아, 오케이. 2-2에 요게 필요하다고. 네. 그 다음은, 여기 있는 B 구하는 과정이, 이게 쌍곡선인 거 보였나? 보였어. 이게 뭐 전형적인 거의 문제로 많이 나오는, 수능에도 이런 거.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이거 스타일이, 아까 뭐 다음에 보니까 부산대 원래 뭐 위에 이거 비슷한 게 또 하나, 요거 말고 위에 게 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나와. 일단 여기서 어디야, 다시 그림 그리면 반지름이 4인원이고 이제 여기 8인가? 네. 이게 Q2인데 어쨌든 얘는 포함하고 원에는 네. 밖에 있는 이렇게 얘를 B인가? 이렇게 연결하면 오. 그래서 여기 반지름을 뭐로? R이라 두면은 어떻게 되나? OB의 길이는 크더라. 뭐보다? 4 더하기 R보다. 그 다음에 BQ2의 길이는 R보다 작더라. 이게 R이니까 적으로 흔들어. 여기서 이제 R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면 요게 부등호 방향 때문에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BQ2를 하면 마이너스 R 이하니까 얘들 둘이 다른 데는 부등호가 안 바뀌잖아. 그래서 OB 빼기 BQ2는 4 이상이다. 이게 또 같은 게 타원, 아, 쌍곡선. 그럼 쌍곡선 한번 보자. 이거 B 자체를 어떻게 해? 경계를 쌍곡선이라 했나? 쌍곡선인데 오른쪽 편을 네. 확보한 거지. 네. 왜냐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쪽 편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면은 틀리니까 확인만 잘 하자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는 8이니까 여기 4네. 4가 중심이니까 이게 x 빼기 4제곱 y제곱 되고, 아, 4니까 잠깐만요. 거리 합이 거리 차가 얼마야? 4. 4니까 2니까 4. 네. 그 다음은 여기가 k가 나는 k로 쓰는데 k가 4니까 4제곱은 2제곱 더하기 b제곱 12는 1.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고 여기에다가 범위를 적어줘야지. x는 4보다 크다, 뭐, 이상이다, 4, 뭐, 이게 되고요. 다 됐지? 이걸 외워야 되는데. 적어둘까요? 좀 하나 좀 적어주라. 이거하고 아까 번에 타원이 뭐였지? 네. x 빼기 1의 제곱 였고, 4분의 y죠. 아, 잠깐만. 뭔가. 4분의 x 빼기 1의 제곱, 3분의 y죠. 내려놓고, 이제 할 거는, 이 문제가 잘 안 됐나? 이게 답은 뭐던데? 3분의 2, 3분의?
파이. 아, 오, 맞췄는데? 답은 알겠는데. 나름의 감각은 대단한데.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원점이고 여기가 4였고 8이고 여기 얼마지? 6이었나? 이런 장곡선. 그 다음에 2위에 한 점인데 이게 몇 도? 3분의 파이니까 30도보다 가거나 작은 직선이 이렇게 긋고 2위의 점이 P2.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나? 여기가 2? 1콤마. 1콤마? 아, 그러니까 내 말이 중심이니까 2. 초점이 2, 0. 중심이 1, 여기서 1 떨어진 거야? 네. 이렇게. 여기가 얼마냐면 3, 여기가 마이너스 1인가? 네. 이렇게 되고 이 점이 P1. 자. 그 다음에 얘가 초점으로 해서 이게 F1인가? 뭔가 써놨던데. Q1? F1? 뭐지? 잠깐만요. 초점. 이게 Q1이었지? 네. 이게 Q2고. 약속이 2,0이 Q1 아니야? 아, 원래 1 크다란 거야. 얘가 Q2. 자, 이제 Q1, P1. 자, 이 길이.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요 위에 어떤 점이 있어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되는 그러한 P의 좌측의 길이 구하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안 쓴 거 있지? 우리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 쓰면서 정의는 한 번도 안 썼어. 그 말은 이제 써야 될 차례겠지. 자, 그럴 때 아, 나도 여기 있는 이놈이 좀 답답해. 이런 기호가 그냥 과감히 그냥 여기에다 문자 놓는 게 제일 편해. 문자로 놓으면 좀 편하니까 나는 그냥 얘를 A로 놓을게. 그럼 이건 뭐지? 거리 합이니까 4 빼기 그냥 얘를 B로 놓을게 그냥. 네. 그럼 이거는 B 더하기 4 더하기 B 아니야? 4 더하기 B 이거 빼기 이게 4였잖아. 네. 이게 4 더하기 B. 그러면 이 길이는 뭐야? B 더하기 A, A 더하기 A 더하기 B지. 근데 뭐야? 요거에 몇 대 몇인데? A 대 B. 그러면 A 대 B가 아니고 그냥 A, B지. 그럼 이 길이가 A잖아. 네. 얘가 B고. 그럼 요 OP 길이는? 4. 그리고 4인. 됐죠?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푸나 내가 푸나 이런 기호 나면 여기 있는 천자 나오면 힘들어. 그러니까 답안 적을 때는 그래 적을지 몰라도 요런 데는 문자로 놓고 해서 이게 좀 해야 전체 시각이 보이는데 교원 교도 아마 답지 봐도 또 교원 뭐 이래 나오니까 당황스럽단 말이야. 본인의 문자로 해서 이렇게 놓는 거를 좀 했으면 아 그럼 뭐 서술은 안 해도 이제 알아서 서술 되겠지 이거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지만 그런대로 뭐 괜찮게 항상 포물선 타원 쌍곡선 나오면 정의는 언젠가는 쓴다 안 쓰고 그냥 그렇게 나온 문제는 안 나온다 항상 바짝 신경을 쓰고 됐고 그 다음은 이거는 잘 돼 같으나 지금 연결고리가 이 Q1, Q2 뭐하고 여기까지는 아마 될 거예요. 안 되더나? 위에 당황스럽나? 이어져요. 아니 이, 이거는 두 개는 이어지지 않아. 이건 서로 딴 얘기야. 그 다음이 3이 이 두 개가 이어지게끔 만드는 항상 구조가 그런 구조야. 이번에 수능에 21번도 보면은 기억하고 니은은 연결이 안 돼.
G-C가 0 되냐? GC가 G-C와 같다? 안 봤나? 그러니까 나한테 저 전국에 있는 쌤들하고 그 문제 니들이 풀고 나면 이제 평가원에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앉아서 난 21번을 풀고 딴 사람은 30번 풀고 내가 답안을 만들었다고. 근데 그때 이제 21번을 보면 정확하게 논술 문제와 똑같아. 기억 따로, 니은 따로, 기억 니은 이용하여 디귿을 이제 마무리 짓는 문제로, 이게.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이 구조가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가 아마 디귿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디귿이란 3을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전체 구조가 뭐냐면, 평균값 정리를 증명을 어떻게 했지? 구간, A, B, 아, 그러니까 그거는 맞고 이제 롤 정리를 이용하여 평균값 정리를 증명했다고. 그걸 기억 못하면 이제 논술이 이제 힘든데. 자, 어떻게 돼요? 함수 F하고 두 점을 연결한 직선하고 빼는 거를 새롭게 함수로 잡으면 A는 나 B는 나 Y값이 0으로 같아. 롤 정리가. 평균값 정리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 a, b 놓고 요 함수 y는 lx, y는 fx 놓으면 지금 평균값 정리와 롤 정리 차이는 함수값이 달라서 평균값 정리된 거라고. 그걸 같게 만들려고 f 빼기 lx를 뭐로? g로 놨다고. 그래서 여기에 a 넣으면 0, b 넣으면 0, 롤 정리해서 미분하면 0 되는 c가 하나 존재한다. 이 논리인데 여기는 이 직선 대신에 직선 대신에 뭘 했냐면 어떤 게 세 점이 존재하면 이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2차 함수를 잡은 거야. 네. 2차 함수 뭐 이상한 2차 함수를 이렇게. 여기에서 요거하고 요놈을 빼서 미분을 내서 0 되는 걸 찾듯이 여기 있는 뭐다? 그냥 함수와 2차 함수에 빼는 거를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게 존재한다를 보이는 거야. 두 번 미분하면 0 되는 게 있다. 이게 롤 정리를 두 번 쓰게끔 하기 위해서 한 번 쓰는 순간 직선은 사라지니까 3차, 여기 임의 함수와 근사적인 2차 함수를 잡아서 두 개 빼서 함수 잡고 미분해서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요 놈이 나온다고. 이 놈을 잘 보면은 뭔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봐. C 빼기 B, B 빼기 A를 뺀 거다 치면 이게 뭐야? 평균 변화율을 두 번 한 거예요. 평균 변화율의 변화율 아니야? 그게 두 번 미분한 개수의 두 배다라는 거를 보이라는 내가 해석했을 때는 이렇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러한 직선, 이러한 2차 함수를 잡는 과정이 3-1까지고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게 된다는 게 이제 요거고 요 두 개 결합해서 이거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3-1과 관련돼 가지고 3-1의 이 문제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누구더라? 라그랑주 항등시, 라그랑주 다항시라 그런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세 점을 지난 2차 함수 구하는 게 좀 힘들지 않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놓고 연립하면 힘들어서 Q1, Q2, Q3로 해서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잡아 라그랑주가 그 패턴 그냥 지나가는 길에 몰라도 돼.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아는 거를 좀 정리를 하는데 우리는 이 세 점을 지난 직선을 2차 함수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놓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여기에 근이네. 그래서 Q1X는 K의 X 빼기 B, X 빼기 C 여기에 뭐야? A 넣으면 FA니까 A 넣으면 FA는 A 넣으니까 K의 A 빼기 B, A 빼기 C 따라서 우리는 K가 필요하니까 K는 A 빼기 B, A 빼기 C분의 FA니까요. 얘를 여기
집어넣은 게 이식이라고. 그럼 얘를 이제 째려보면 위에는 괜찮고 순서가 좀 바뀌었나 제대로 됐나. A 다 A가 앞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고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Q2X는 Q2 나 몰라. 순서는 잘 모르겠고 그냥 또 그리면 여기가 FB라면 어떻게 돼? 여기는 B 빼기 A 맞나? B 빼기 C X 빼기 A X 빼기 C야. 똑같이 하면 그 다음에 일부러 Q3X를 구해야 되는데 일부러 안 구했어요. Q3X는 이제 FC인가? FC니까 뭐다? X 빼기 A, X 빼기 B. 여기가 뭐야? C 빼기 A, C 빼기 B. 요게 세 개가 나와야 하고. 됐나, 요거? 등. 한번 여기서 순서대로 바꾸면은 여기가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맞추는 거는 뭐 본인에게 맡기고. 좀 이따가 저걸 또 적어야 되니까. 그리고 3-2는 이거는 됐겠지. KB 타워 BC 해서 롤 정리하고 네, 또 그 갖고 롤 정리하고. 근데 거기서 가정은 적었나? 적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HX는 구간 어디서? AB에서 연속이고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 뭐 왜냐하면 이렇게 적든가 아니면 F가 H가 뭔데? 이계도함수가 존재하므로 이거 적든 뭔가 있어야 돼. 이계도함수 존재하므로 요거 이더라. 그 다음은 HA는 HB는 0이냐 아니지? HA는 HB이므로 무슨 제시문 몇 번이냐? 왼쪽 편에 3이 다냐? 제시문 다에 의해 이렇게. 이거를 좀 적어주는 게 좋다. 왜 좋은지 아냐? 네가 한번 매긴다고 생각해봐. 학생들 뭐 쭉 적어서 근데 뭔가 읽어. 그냥 지휘 논리대로 뭔가를 적어. 근데 매긴 사람 잘 봐. 얘가 뭐 하자는지를 잘 몰라. 그냥 소설 쓰면. 근데 갑자기 쭉 하다가 제시문 다에 의해 그러면 아 얘가 제시문 다를 썼는구나 알고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데 지 혼자서 소설사가 뒷면 있음 이렇게 하는 순간은 뭐야? 매기는 사람은 그냥 끄도 되지. 못 봤다고. 본인이 이거 항상 뭐라? 논술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두괄식 혹은 양괄식. 뭐 있다, 뭐를 보이겠다 하면 뭐야? 매기는 사람은 아, 얘가 뭐 보이겠네. 그 중간에 왜냐 하면 안 읽어도 아, 보이겠네 알잖아. 그 다음 또 가운데 또 뭐 보이겠다 그러면 이 구조가 맞으면 아, 이건 뭐 얘가 일단 제대로 갔네. 그래 놓고 이제 자세한 과정에서 한수 좀 틀려도 아, 이 과정이 갔는데 산수 좀 줄였으니까 그래도 괜찮네 이랬는데 지 혼자 줄기차게 적어. 그러고 결론도 안 내고 얘가 그냥 제출해. 그런 순간 뭐야? 얘가 뭐인지 몰라. 매기는 사람 한두 명도 아니거든. 엄청 많은 애들의 거를 매기는데 그게 인간인지라 넘어갈 수 있잖아. 아, 넘어간다고 얘가 솔직히 지금 뭐 수시에서 뭐가 있다고 하지만 넘어간다고 얘가 네가 틀렸어. 내가 잘못 매기가 틀린지 내가 실력이 없어 틀린지 얘기도 안 하잖아. 답답한 사람은 얘기하겠지만 그래가 일단 비리가 이게 나는 거지. 왜 나는 잘 썼는데 왜 됐어 얘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이래 하는 거지. 보통은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항상 두괄식으로 쓰고 맨 마지막에 양괄식이 좋지. 이래야 하고 이름으로 나는 이거다 이렇게. 왜 그렇게 적으면 이제 매기는 사람이 아 얘가 여기서 맨 마지막에 결론 내렸으니까 이 중간 과정은 뭐다 맞았네. 산수 그거는 몇 개 좀 틀려도 별로 지장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제시문 다 적어야 아 매기는 사람이 아 얘가 제시문 다가 뭔지 아니까 이거. 그러니까 항상 매기는 사람이 이거 문제를 옆에 놓고 매기질 않는다 잘. 놓고 매길 거야. 그렇지만 이거 읽다가 문제가 뭐지라고 다시 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뭐라 이 문제의 답에 그러니까 답안에 모든 게 다 설명이 돼서 아 얘가 이것 때문에 이거다라고 이제 딱
하나의 뭐야, 논문이야. 이것만 딱 보면은 이 문제를 몰라도 이 부분에 얘가 뭐 하자는지 알 정도로 좀 자세히를 적어 놓고 논리적으로 적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산수 있잖아요. 짧아가지고, 아, 문장이 짧아 있고, 그래가 산수를 느린다.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뭐, 양괄식 혹은 두괄식 썼고, 제시문에 의해, 뭐, 제시문 뭐에 의해 이렇게 하면서 좀 하고, 혹시나, 여기서 요게 약하잖아. 이게 나는 애매해. 그럼 뭐야? 여기 다 있다니까? 여기 있잖아. 요거 연속. 요거 다 있으니까 이걸 보고 적으란 거지. 어, 여기 있는데 왜 안 적어? 적을 필요 있냐고 물으면 매기는 사람은 거기 있는 거 안 보고 여기서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적어야지. 자, 그러니까 뭐라? H'. D 할까? D1? D1이 0 되는 게 D1이 어디 있어? A와 B 사이에 있다. 똑같이 B, C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으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 H' D2가 0 되는 게, 요거는 뭐야? 이런 걸 적기 싫으면 여기에 왼쪽과 같이 이래 적어도 돼. 굳이 똑같은 반복해서 안 적어도 되니까. D가 어디 있어? D2가 B와 C 사이에 있더라. 그러므로 이제 뭐라? 뭐지? H' D1과 H' D2가 같으니까 여기서 또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롤 정리야 제시문 다에 의해 두 번 미분해서 D 되는 게 존재한다. D는 어디? D1에서 D2 사이. 근데 얘는 A와 B 이래 적어놓으면 A, B 사이에 존재하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적는 거. 그 다음은 이제 문제가 이게 연결이 안 됐을 건데. 이게 연결이 이게 아까 번에 롤 정리 하듯이 뭐야 fx에다 뭐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뺏는 걸 세로 함수로 놓고 미분해서 0 된다 하면 롤 정리, 평균값 정리에 증명된다 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라 요 fx에다가 뭐를 빼? 아까 번에 한 여기 qx를 q1x, q2x, q3x로 두면 이게 뭐냐면 a,fa를 지나고 b,fb, c,fc를 지나나. 왜냐면 여기에 a, 여기 만약에 a,fa 넣으면 0이야. 근데 여기에 a,fa를 넣으면 a를 넣으면 얘가 다 0이거든. 그리고 b, fb는 아마 여기에 넣으면은 나오는데 여기는 또 0이고. 그럼 다 0이어서 뭐라? 이게 얘를 지난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q1x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세로 함수 hx를 하자. 라 두자 이렇게 적어. 새롭게 함수를 정의할 때는 항상 이렇게 두자. 요렇게 두면 왜 이렇게 h로도 3-2와 똑같은 모양이다라는 걸 보려고. 그러면 ha는 fa이고 얘가 fa였을 건데. 맞나? 요거 이해가 안 돼? 요거 네. 내가 다시 적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앞에 그거. 그러면 0이고 hb도 0. hc도 0. 봐, 이거를 위에까지 안 적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래 놓고 3-5에 의해 2에 의해 적으면 되잖아. 봐, 의해 h를 두 번 미분해서 d 넣은 게 0인 게 존재한다. 어디에? a와 c에. 이제 할 일은 얘가 얘인데 얘를 두 번 미분해서 0 된다를 찾는 거야. 두 번 미분하면 f로 두 번 미분. 오케이? 네. d 적고요. 얘를 두 번 q1이 아니다. q다 이거. 네. 근데 qx를 두 번 미분한다. 자, 여기서 보면 어디 갔노? 이걸 다 더한 거를 두 번 미분해. 그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를 두 번 미분하면? 1차.
알지? 상수지. 근데 상수,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의 두 배가 나오나? 네. x제곱을 미분하면. 네. 그러니까 요거 x제곱의 개수가 요 앞에 있는 거잖아, 다. 네. 그거의 두 배지. 네. 그럼 이거 적으면, 자, 적으면, 아, 요걸 안 보고 내가 적어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적으면 이제 다 돼. d 넣고 여기는 상수기 때문에 이게 뭐였었냐? 위에가 FA였으면 얘가 A 빼기 B, A 빼기 C였고 FB였으면 B 빼기 A, B 빼기 C FC였으면 C 빼기 A, C 빼기 B 에 몇 배? 두 배가 0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놓게 그냥 등으로. 그러면 요 2를 샥 넘기면 위에 모양이 만들어졌고, 그럼 결국은 뭐라? 요 놈이 얘가 되는지만 보이면 되겠지. 맞는 거 같나? 이게 모르겠다 그러면 뭐 이때 요거를 변형해가 이거 만들면 되고. 왜 꼭 이거를, 나도 이거 만들다가 실패. 왜냐면, 그렇지만 정리하면 같아지니까. 뭐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C 빼기 A를 공통으로 묶어야 되니까 C 빼기 A 있는 걸 다 묶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갖고 저렇게 적절히 조절하면 돼. 나는 뭐 하겠어. 그게 구조야. 그냥 단순하지 않아? 오히려 3-3이 더 쉬워. 그러니까 항상 구조가 앞에 두 개를 갖고서 마지막을 푸는 그 과정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럼 대부분이 뭐야? 3-1이 막히는 순간 안 봐. 맞지? 3-1이 보면은 막히면은 아예 쳐다도 안 봐. 왜? 뒤에 거는. 그리고 망하잖아. 수능도 21번도 기억이 모르면 니은을 안 쳐다봐요. 아, 기억 맞다고 치자고. 니은 맞다고, 니은 맞다 쳤을 때 얘가 뭘 할 거냐를 고민해야 된대. 특히 논술은 더 심각해. 뭐, 기억이 뭐야? 뭐 어떤 부등식을 증명하시오? 그러면 이용하려고 증명하는 것 같다. 그러면 몰라도, 아, 이거는 맞다고 치고, 2번을 또 했을 때 1번과 연결되는지 단독 문제인지 보고, 단독 문제면 자체로 하고, 혹시나 단독 문제가 아니면, 혹시 1번에 있는 부등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해서 또 막혀. 안 돼. 근데 마지막 디귿을 증명하라, 보여라 할 거면, 앞에 기억 니은을 이용해서 보인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여기가 대충 문제 풀이가 보여. 이게 보이는 순간 니은을 증명 못 했던 게 어떻게 증명한지가 떠올라진다고. 항상 구조가 1, 2, 3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저 보통 매년 고3 있는데 앵무새처럼 해요. 논술 공부해라고. 21번을 해결하려면 논술을 해야지. 그걸 안 하면은 실제로 그게 힘들다. 근데 29번, 30번도 역시 논술 관련된 게 이런 스타일의 증명 문제도 있지만 문제 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30번으로 커버할 수 있다. 여기 있는 논술이.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이제 병행을 하라고 하지만 매년 새로운 고3이 온 관계로 말이 안 통해. 그건 그래. 자, 됐나? 요렇게 하면 뭐 대충 다 나온 것 같고. 문제는 그런 대로 뭐 심각하고 어렵고 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경북대 쪽은 요렇게 좀 요런 게 좀 많고 부산대는 요런 거에다가 이제 여기 뭐야 확통 없지 않나? 확통 보통은 확통 한 문제 나머지 이렇게 있는데 부산대는 철저하게 그거는 다 해. 미적, 기백, 확통의 구조고 이쪽은 학통은 아마 그냥 저기 애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 어떨 땐 또 있어. 너 중복되고 하니까. 그래. 오케이.